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분말 뉴스 10월 넷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연극협회와 성북문화재단이 공동주최로 진행하는 제13회 서울미래연극제가 오는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성북구 미아리꼭의 예술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연극제에서는 총 5편의 공식 선정작과 초청 공연작 1편이 상영될 예정인데요. 올해 서울미래연극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서울연극협회 담당자에게 들어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연극협회 회장 박정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연극제의 예술감독을 맡은 김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서울미래연극제는 연극이란 예술의 미래에 대한 고민입니다. 다가올 시대에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될지, 또 어떤 형식의 연극들이 우리 관객들과 만나게 될지,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하고 준비하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서울미래연극제는 성북 미아리꼭의 예술극장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앞으로는 대학로 중심의 연극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주민들과 좀 더 가깝게 연극이라는 그 문화가 꽃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북에 있는 미아리꼭의 예술극장에서 성북의 주민들을 중심으로 조금 더 관객과 만날 수 있는, 그 지역의 문화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요즘 로컬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네, 지역이 글로벌입니다. 그래서 성북에서 미래연극제를 하는 것에 더욱 뜻깊은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미래연극제에는 굉장히 다양한 소재의 연극들이 올라갑니다. 미래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그 AI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즘 되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 이야기, 고전에 대한 어떤 성찰, 고찰을 하는 공연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나에 대한 이야기, 나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뭐 가족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소재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재의 작품들이 연출들의 각자의 색깔에 맞춰서 굉장히 재미있고 알차게 구성이 되니까요. 극장으로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 좋은 연극 많이 보러 와주세요. 이번 연극제는 기타 부대 프로그램으로 관객과의 대화, 관객 리뷰단도 운영하여 예술가와 관객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의 역할도 마련해 두었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구 20개 동의 주민자치 성과 공유회가 10월 31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성북구청 바람마당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함께 행복하게 주민자치라는 주제로 주민자치 박람회,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 및 전시회, 기타 부대 행사로는 제로 웨이스트 체험과 문화공연, 다양한 홍보 부스 등이 진행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자치행정과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릉사동 주민센터에서 2023 정릉동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접수기간은 10월 27일까지이며 1인 3점 이내로 정릉 청수장 계곡 옛 사진이나 정릉동 북한산 단풍사진 등으로 출품하시면 됩니다. 응모 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릉사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총 36분에게 340만 원을 시상하는 이번 공모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마지막 주 토요일 성북구청 바람마당에서 성북 청소년 축제인 까르페디엠이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다물국악단, 세로토닌 드럼클럽 등 청소년 동아리 공연을 시작으로 청소년 동아리 및 미래교육 체험 부스, 데일리와 서울의 축가 공연 등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펼쳐집니다. 10월 28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축제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문마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